그럼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항암을 받아서 호중구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 호중구가 떨어지면 높여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높이는 방법이 일단은 호중구 자체도 어때요? 생명체예요. 세포란 말이에요. 이 세포가 다그 구성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그 환자분들이 막 육류, 막 소고기, 돼지고기, 막 여러 가지 고기 종류는 다 먹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우리 몸에 아무거나 이렇게 단백질을 높인다 해서 먹었을 경우에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소스가 육류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도 같이 묻어 들어오고, 그리고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화 지방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묻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육류를 가지고서 단백질을 섭취한다. 이것보다는 다른 소스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물성이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우리 환자분들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그날 그날 안 쓰고 다 소변으로 다 빼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먹어야 필요한 양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양으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항암을 하다 보면은 잘못 먹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이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애가 먹지만 과식은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단백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상 세포, 특히 면역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야 에너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먹고, 특히 이제 이럴 때 먹는 야채는 생식으로 먹으면 안 좋고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음식으로서 보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운동 있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우리 특히 항암 하면은 기력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해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 호중구가 떨어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우리 면역하고 근육하고도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운동량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면역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니까 면역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도 마찬가지로 잘 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환자들 중에서, 아니 내가 잠자기 싫어서 안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정말 불면증이 와서 잠자기 어렵고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걸좀 쓰라고 그래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거 쓰면은 습관성 되고 안 좋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습관성이라는 것은 장기간 썼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를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써서 고통을 받았을 때가 더안 좋은 거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수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받는 걸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쨌든 면역을 많이 떨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도 잘안 된다. 면역이 다 떨어진다. 이때는 이제 주사제가 있어요. 약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뭐 항암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면역, 그 호중을 높이는 주사제를 놔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게 호중구 높이는 주사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MDSS이라고 하는 골수율의
줄기세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호중구가 자주 떨어지는 환자들은 써야 되겠지만 또 호중구가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호중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이제 똑같은 유방암인데 어떤 분은 그 항암이 잘 돼가지고 암이 사라지고 어떤 분은 이제 암이 안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좀 효과, 치료의 결과가 좀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죠. 우리 암은 있잖아요. 방금 유방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유방암 환자들은 다 똑같은 유방암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유방암 환자였다. 네. 말이 그래요. 100명이 다 다른 암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암은 없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다, 한마디로 다 반응도 다를 거다. 네. 그거는 이제 원인들을 보면은 제일 큰 원인이 저는 이제 유전자를 봐요. 유전자.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하면 그 유전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 암이 성질이 어떻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거다. 예후는 어떻게 했다. 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약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악성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치료에 암의 예후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언제 발견을 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암의 기수예요. 뭐 0기, 1기, 2기, 3기, 4기. 네. 예. 우리가 1기 같으면은 그 자리에만 있는 걸 말하고 2기 같으면 바로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간 경우. 그다음에 3기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림프절에 간 경우. 나 4기는 이제 다른 데 전이가 된다. 이 기수별로 보자면 어때요? 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료는 또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수별로 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 상태. 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은 있지만 이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암을 잘 억제를 할 거고 그래서 면역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암이 순한 암이라 하더라도 면역이 안 좋으면 이 암세포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면역 상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조직을 보면 분화도라는 게 나와요. 네. 분화도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분화도가 좋은 well differentiated라 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moderate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poorly 아주 빈약한 그 다음에는 이제 undifferentiated 아예 미분화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moderate까지는 그런대로 애후가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poorly나 un은 아주 이제 안 좋은 주기세포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소견에 따라서 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다 달라진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럼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항암제 치료 받다가 제일 첫 번째는 네. 어때요? 안 들으면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듣는다 그 말이 이제 내성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네.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항암으로 인해서 어떤 아주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나왔다. 네. 네, 부작용이 나와서 더 이상 진행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호중구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든지 혈소판 같은 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 또 하나는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내가 견디기 어렵다. 환자가. 특히 이제 고령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약하게 써도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런 때는 항암을 지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냐면 삶의 질만 떨치고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고령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항암을 꼭 해야 되겠는가? 네. 이런 이제 오히려 항암을 해서 그분이 기력이 떨어지고 어떤 부작용을 해서 이 부작용이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항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